그렇네요. 저는 외과 1학년 김현성입니다. 외과 1학년 이재호입니다. 치세학과 4학년 정나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의학과 2학년 성정호입니다. 네? 간호학과 2학년 서종환입니다. 간호학과 치과 네. 이 전문. 그러면 웬만한 치아를 보면 이게 본인 치아도 아니면 이게 그럼요. 라미네이트도 아니면 임플란트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? 네, 알 수 있습니다. 살짝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주세요. 네. 어, 이쁘게 잘하셨네요. 예. 몇 개? 몇 개예요? 몇 대? 다? 뭐, 여기까지 왔는데 다 뭐. 어, 예. 맞아? 다요? 지가 없어, 지가. 어, 말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그냥. 귀신같이 그냥. 민호 씨 이제 치아 상태는 어떻습니까? 너무 예쁘고 바르고 그냥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우리 그 저 정단 학생이 네. 댄스 동아리에 홍일종으로서 아. 또 그렇게 단독 댄스가 기발하답니다. 아, 그 댄스가 우리 샤이니의 민호 씨가 보시고 저 정도 실력이면 제가 커플 댄스로 추고 싶다. 그럼 이끌려서 나오시면 되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Gotta get that. Gotta get that. Gotta get that. Gotta get that.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세요? 어,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아니, 처음 해보고 싶어. 너무 가슴이 떨려서. 아니, 가슴이 떨려서 하면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지. 왜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지. 잠깐만, 박진수 씨가 뭔가 메모를 하고 있어요? 지금 변호사 선생님 계속해서. 일단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의사도 하면서 가수 활동도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딱 기획을 다 짜놨거든요. 네. 어, 팀 이름도 좀 짜놨습니다. 어, 세계 최초 메디컬 아이돌 그룹 기부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메인 보컬은 이재호 씨가 해주셔야 돼요. 김범수 씨 닮았기 때문에. 예. 메인 보컬 해주시고 정나래 씨도 그래도 춤을 잘 추시는데 예.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어디서 그런 못된 춤을 배웠죠? 잘한다! 진짜 근데 의대생 맞는 거예요? 춤을 너무 잘 췄죠. 춤추면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, 연?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지금 학교 빨리 예. 있고 지금 가운 빨리 있어요, 지금. 가운 제가 빨리. 지금 이 가운만 입고 춤추면 저도 네. 잘 쳐 보이거든요. 어, 한번 쳐보세요. 어, 가운 빨리 있었다. 네. 이거 코트처럼 음악 들으셔야 돼. 본인 파트 언제 나와요? 전 없어요. 아니, 확실히 있지 않아요? 아니, 흰 옷을 입으니까 그냥 얼굴이 더 까매 보인다는 거. 예. 아니,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 오늘 도전해주시는 우리 그 의대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 그 광희 씨에 있는 그 댄스 퍼포먼스를. 저희도 가운빨이 좀 있긴 한 것 같네요. 황희 씨, 이 가운은 최고의 춤꾼이 입어줘야 됩니다. 김정민 씨 나와주시고. 여러분, 상상이 안 됩니다. 김종민 의대. 김종민, 야 의사 흰 가운, 야 약간, 자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네, 사람이. 그거는요, 내려, 왜, 왜? 어, 왜? 안 들려. 아, 아! 어, 들려. 아, 미치겠다. 안 들려. 들려요? 어, 이제 잘 들려. 아, 너무 커. 빼고 왔어, 빼고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스타킹 독커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셨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? 사실 저희가 시험을 오늘 보는 날인데 미쳤어. 어머, 미쳤어. 아이고.